2022년 2월 6일 유아유치부 예배를 시작할게요. 바르게 앉고 눈은 초롱초롱 귀는 쫑긋 예배들 준비되었나요? 그럼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내가 서 있는 곳
예수님 축복이 우리 친구들 두 손 예쁘게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생명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동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일 좋아하는 골삭기 장난감을 동생이 망가뜨렸거든요. 이젠 더 이상 삽으로 풀 수가 없게 되어버려서 동동이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엄마 아빠도 동동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니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이렇게 크게 울었나요? 엄마한테 혼났을 때? 아니면 친구랑 다투었을 때? 또 아니면 동동이처럼 아끼는 장난감이 망가졌을 때? 오늘 말씀에는 정말로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예수님의 친구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프게 울고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서로가 자매인데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모두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예수님도 이들을 무척이나 아끼셨어요. 그런데 그만 나사로 오빠가 큰 병에 걸렸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동네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네인 베다니에 오신 날은 나사로가 이미 죽고
나흘이나 지난 뒤였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네, 우리 유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은 또다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다시 살아남이고 생명 그 자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믿니? 마르다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해주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갔어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마리아도 예수님에게로 뛰어갔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엉엉 우는 마리아를 보고 사람들도 같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했어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왔어요. 온몸은 배로 꽁꽁 묶어 놓은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탄성을 질렀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을 주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을 주실 거라고 하세요. 친구들아,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예쁘게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유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